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17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사랑을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응답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원했지만 제자는 필로스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사랑을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필로스 사랑을 고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시며 필로스라는 말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에게서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이지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내게 다시 아가페 사랑을 물어봅니다. 그분이 원하는 사랑은 성령에 의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산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